말씀을 좀 너무 잘하세요. 아, 참. 공부만 잘하시다가, 도움을 잘하시다가,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추첨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세 장 받았어요. 한 장 받으시고, 저 한 장 받으시고, 한 장 받으세요. 그래서, 가장 질문,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여자친구, 첫 키스 다 괜찮아요.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해준 사람에게 진짜 전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져가면 돼요. 아, 그렇게 가지고 저는 열려가자면 제 주머니에 가져오겠습니다. 정말 가져오셨어요. 네, 네. 자, 진행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도와주실 분 계시나요? 한번 저기 팬님, 팬님 빨리 가져놨어요. 빨리 가져놨어요.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자, 이 좋은 날에 자, 다녀주시고 어디 가세요? 왜 그걸 좋아요? 들어주시고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분의 질문이 나올지. 그래요? 경찰을 좀 불러야 될것 같아요. 이상한 질문 나올 것 같고. 자, 바로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 몇 개는 나오는데, 김지호 씨. 네. 혹시 게임 잘하십니까? 게임이요? 네, 게임 잘하십니까? 해본 게임은 많아요. 해본 게임 어렸을 때 뭐 스타크래프트.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감사드리고 게임 그래요. 뭐 이런 질문 나오고 제가 손이 좀 작게 나와서 지호 씨가 직접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뽑아볼게요. 자, 다음 어느 분의 질문이 나오는지 이걸 좀 들어주세요. 제가 들어주시고 성함이 박휘민 님이. 박휘민 씨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휘민 씨 어디 계십니까? 아, 어디 계시네요. 이제도 여성분께서. 아, 그래요? 일어나세요. 잠깐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시구나. 제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휘성 씨를 따라하려다가 비슷해진 건가요? 아니면 노래 부르다 보니 휘성 씨와 비슷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따라하다가 비슷해진 것도 있고요. 좀 성대 모양 자체가 고급다. 아, 제가 왜냐면 휘성 형이 다녔던 이비인후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성대 내시경 휘성 형 것도 찍어봤고 제 것도 찍어봤는데 정말 좀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생긴 게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제가 10년 동안 모창을 따라하다 보니까 비슷해진, 창법적인 건 좀 비슷해진 것도 있고 두 개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질문이 신선하다 이거. 자,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정리할때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했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걸 더 물어보겠어요. 자, 계속해서 박준현 씨한테 질문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성 씨가 다리를 이비인후과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자, 성함을 말씀하세요. 네, 성함이 두 분인 것 같아요. 경화, 배성희. 경화, 배성희 씨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아요. 집에 가셨나요? 여기 좀 드셨네요. 스냅백 하나씩. 한번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보이지가 않아서 한번 일어나주세요. 아우, 바로 계세요. 네. 질문이, 노래 잘하는 방법이 뭐죠? 저처럼 안 돼요, 저처럼. 감기를 2시간 동안 했는데 감기를 내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죠? 저는 여기 솔직히 잘하는 사람은 진호의 흥미를 것이 잘하고 저는 막 잘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눈물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게 있겠지만 다 떠나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노래방 공포증이었는데 노래방 부르고 이럴 때 자신감 가지고 막 하니까 막 부르다고 오리면은 네, 어떻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가수 한 명을 따라하세요. 그러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마음에 드는 질문이 없었나봐요. 네, 선물을 안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특별 게스트 정말 혼자서 왔다가 어처구니없게 여기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뽑아서. 근데 여기는 본인 질문은 없어요. 뽑아주세요. 자,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졸업할인데 막상 취업할인이 고민이네요. 어떤 만나지 필요한가요? 어느 분이십니까? 아, 손 한번 들어주시고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저기 조윤희 씨가 직접 부탁드릴게요. 아, 취업하신다고요? 취업하시려고? 대학 안 가시고요? 아, 대학생이세요? 아, 어리죠, 어리죠. 아, 저 19살입니다. 내일 가시죠. 취업은 제가 저는 사실적으로 부산에서 대학은 나왔는데 제가 수능은 안 치고 제가 고문학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전까지 올해 전까지 계속 그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취업생활에서 고3 때 수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성적으로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라서 제가 뭐 저는 어떻게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저는 여태 이 친구들은 정말 그냥 공이 좀 뚜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굳이 살았거든요. 솔직히 굳이 살다가 어떻게 얻어버려가지고 참여 형이 복귀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거기서 쏟아다도 어떻게 타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재벌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취업을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요즘에 많잖아요. 막 스펙이라고 하냐? 네,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솔직히 이전까지 제가 이쪽 공이 창적으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이라고 하죠. 네, 그런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그런 중이 있다 하면 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젊으시니까 뭐 창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창업 같은 요즘에 창업도 많이 해요. 제 친구도 지금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아 정말 말이 정말 잘하죠 제가. 네. 한번 못하는 작업을 기록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뽑아봤는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 나왔어요. 박준혁 씨랑 네. 김지호 씨랑 실제로 친하십니까? 아니면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예스 올 노를 할까? 좋아요. 좋아요. 진행하고 있네요. 자, 정말 진심을 담아서 팬분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로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오늘 1년 만에 아까 두 분 따로 오신 거 제가 봤는데 그래요. 잘하셨어요. 준영 오빠가 잘생겨서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주세요, 저 축하드려요. 드릴게요. 자, 송현이하고 김민선 씨 어디 있어요? 그래, 이따가 네. 사인을 보냈어요. 네. 자, 드릴게요. 하고 있을게요. 자, 하트도 세 개나 있어. 이거는 좀 심오한 질문일 것 같네요. 우리 세 분께 어느 분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던가 한번 물어볼게요. 백승희 씨 어디 계세요? 백승희 씨, 어느 분께 칭하는 겁니까? 아, 세 분가? 그래.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홍보를 좀 받아주세요. 응원을 해주세요. 제일 힘들었을 때 준비 씨는 마지막에 드릴게요.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운전하시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요. 매일 힘들게 살고 계시고 진호 씨가 이렇게 준현 씨나 진호 씨 보면은 굉장히 외모만 보면은 정말 부자처럼 별로 이렇게 잘하셨을 것 같은 아주 못다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 준비 씨는 이미 얼굴이 의식이 나가시고 그래요. 두 분께서도 힘드셨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이루셨는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지호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등병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간단히 저는 좀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등병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건데 저는 이등병 때는 막 정말 막 죽고 싶은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이.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준혁 씨였죠. 저는 딱 생각이 두 가지 정도 나는데 뭐가 더 힘든지 모르겠네. 근데 둘 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있는가요? 여기 학생분들이 많잖아요. 고등학생분들 질문 해주시면 잘 계신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되게 뚱뚱하고 또
있어요. 진짜 여자친구는 한 번도 안 사귀어 공부하게 할 줄 모르는 여서 약간 좀 따돌림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공개적인 자리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어떻게 보면 노래와 또 저희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또 저 자신한테 좀 많이 저 자신을 많이 좀 반성했어요. 많이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항상 부모님이나 자기 자신밖에 잘못 필요 없으니까 네 화이팅하세요. 저희 수정 이제 벌써 더 감정을 잡고 계시네. 눈물을 슬슬 마시고 조용히 쉽게 제가 화가 나면 눈물이 지금 맺혔어요. 제가 마이크를 한번 틀려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다시 운전이 오라 생각하니까 지금 가야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지금 딱 떠올랐는데 저희 아버지 아프셨다고 딱 혈액암이라고 판정이 딱 났던 날에 그날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화장실에서 완전 울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등산도 맨날 다니시고 이제 일하시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해보신 적이 없었는데 또 좋은 것도 많이 챙겨드세요. 사실 전부터 혼자서 많이 드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순간에 막 들었던 생각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네.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내가 최근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친구들 다 만나게 된 거 같다.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나중에 저도 박수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제가 저 뒤에서 담임께서 보고 있었는데 하고 보니까 저도 제가 정말 꿈이 없이 살았구나, 꿈 없이 살았고 지금에서야 이제 뒤늦게에서라도 제가 노래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이 친구도 지금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정말 고맙고 정말 사랑하는 동생들이고요. 아무튼 이 친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나중에 노래 나올 거니까 꼭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바깥에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말 인간미가 넘치시고 정말 이렇게 해서 팬분들이 왜 오시는지